안녕하세요. 페톨리 고양이 생활비는 이양입니다. 오늘은 케이펫페어 일산 소개편입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케이펫페어 하는 문구로 소개하는 케이펫페어 일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비테이션 해서 VIP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펫 산업 박람회인 케이펫페어를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번 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케이펫페어 다녀온 후기 영상들 올린 거 많이 감상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사람도 많고 참가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인데요. 그것을 직접 이번에 느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행사이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입장이 가능한 박람회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동안 케이펫페어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또 고양이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는데 아무래도 고양이 성격상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거나 또 강아지가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 고양이가 아니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것이 가능한 박람회니까 그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고양이라면 함께 데리고 오셔서 고양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차단법인 한국펫사료협회고요. 주관은 이상네트웍스, 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메인 스폰서는 로얄캐닌, 내추럴밸런스, ANF 그리고 대한사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시 구성이 있는데요. 익스포지션 해서 사료, 간식, 용품, 의류, 서비스 등 참가 기업 전시 부스가 쭉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료와 간식, 용품, 의류 등등이 있는데요. 정말 귀엽고 깜찍한 컨셉도 있고, 유기농 컨셉도 있고, 또 뭔가 캐릭터와 뭐 함께하는 그런 컨셉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의 그런 취향과 정서에 맞게 다양하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구입하시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할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벤트도 많이 해서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좀 가격이 비싸서 망설여졌던 거 직접 보고 또 할인해서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핸드메이드 존도 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이나 소품 같은 것들 직접 손으로 만든 거를 전시한 그런 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펫 라운지에서 이벤트, 부대 행사, 세미나가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있고요. 푸드타운이라고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참관객의 휴게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차 안내는요, 먼저 내비게이션에 찍을 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 킨텍스로 찍고 오시면 되고요. 요금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30분 1,000원에서 추가 15분당 500원으로 요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무료 셔틀버스도 있어서 오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전시 기간 중에만 운영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목줄 착용 및 이동장을 이용한 반려동물만 탑승이 가능하다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꼭 목줄 착용해서 또 이동장을 이용해서 데리고 오시면 무료 셔틀버스를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선과 탑승지 그리고 시간표는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의처는 케이펫페어 사무국에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그리고 검색
엔진 검색창에서 K-페페어를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그곳에서 문의하실 게 있으면 찾아보시고 고객센터로 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페페어에서 이제 참가하는 그런 부스는 650개 정도, 250개 사가 참여한다고 해요. 3일도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한 번에 많은 그런 업체들을 구경하고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특별존이 이번에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집사님들, 그동안 저도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강아지를 위한 그런 용품과 소품들 또 그런 공간들 많이 있는데, 고양이를 위한 것은 조금 강아지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고양이 특별존이 마련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제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고양이 특별존에서 집사님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즐거운 부대 행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많이 참여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페페어에 이제 관람하러 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K-페페어 가시면 제 후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이게 현장 등록하시는 분들인데요. VIP 초청장이나 다른 쿠폰 같은 것들을 갖고 계셔도 미리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줄을 길게 서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K-페페어에서는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시면 좀더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고 또 입장료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등록 기간 및 할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1차 등록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16년 10월 31일 월요일까지라서 1차 등록 50% 할인 는 이제 안 되는 상태이고요. 2차 등록 기간이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이때는 25% 할인해서 6,000원에 입장료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매표 입장료는 중학생 이상인 일반인이 8,000원, 초등학생이 5,000원, 미취학 아동은 무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하셔서 25% 할인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록 절차는요, 먼저 K-페페어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입장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입장료를 결제한 후가 이제 사전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라서, 결제를 하지 않으셨거나 또 결제하셨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현장에서 등록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꼭 결제 완료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 등록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등록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K-페페어 페이스북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K-페페어 내가 뽑은 부스 탑3 이벤트, 또 K-페페어 홍보 동영상, 그리고 마이페페어 사연 공모전, 이런 이벤트들이 페이스북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일산 K-페페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8회 대한민국 패스너 박람회인 K-페페어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가를 해보시고 또 귀엽고 깜찍한 용품들이나 옷들, 액세서리들 한번 득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고양이들과 또 강아지들을 위해서 맛있고 또 몸에 좋은 그런
건강, 사료, 간식 등을 구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